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3대 시제를 모두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영어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인 다양한 영어 시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이 영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로 바로 이 시제의 약점을 뽑는데 오늘은 그동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 영어 시제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3대 시제를 모두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새해 목표로 영어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 오늘부터 교재와 함께 제가 올려드린 강의들을 순서대로 보신다면 마치 제 실제 강의를 듣는 듯한 효과를 보실 거고요. 그 결과는 다가오는 2023년에 영어 목표를 무엇으로 잡으셨던 그 이상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인데 이 동사와 시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보시면 우선 주어에는 I, 동사에는 study, 그리고 목적어에는 English가 있어요. 우리의 어휘력 향상에는 이 동사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공부하다는 study, 공부했다라는 과거 표현은 studied, 그리고 공부할 것이다라는 미래 표현은 will study가 돼요. 공부하다라는 study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만 추가해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can을 사용해주면 can study, 공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동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I study English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만 바꿔주면 평서문들이 그것도 시제별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라는 현재 시제의 평서문이 되는 거고 study 대신 studied를 사용해서 I studied English 라고 하면 난 영어를 공부했다 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는 거죠. I will study English는 난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라는 미래 시제 표현이 되며 마지막 문장인 I can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가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는 그대로이고 동사만 바꿔주면 다양한 문장들을 영어로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시는데 진짜로 빠른 응용이 가능하려면 영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왜 제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감을 키워드리기 위해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사용할 동사는 보다란 뜻의 watch예요. 우리가 보다 하면 see가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화나 TV를 보다라고 할 때는 watch를 사용해 준다. 자, 그럼 우선 시제별로 동사부터 만들어 볼까요? 현재 보다는 watch, 그리고 봤다 과거는 watched. 미래와 능력은 동사 원형 앞에 will과 can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볼 것이다는 will watch, 그리고 볼 수 있다는 can watch가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과거만 스펠링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과거만 스펠링이 다르지가 아니라 과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세 표현이 다 같은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많이들 반대로 과거 하나에 꽂혀 나머지 표현들을 놓치시는데 이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과거 동사 하나쯤은 스펠링을 완벽하게 몰라도 되니까 나머지 세 표현이 모두 다 동사 원형이 사용된다는 이 중요한 패턴을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장들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목적어는 바뀌지 않고 나는 TV를 본다, I watch TV. 나는 TV를 봤다, 과거, I watched TV. 나는 TV를 볼 것이다, 미래, I will watch TV. 그리고 나는 TV를 볼 수 있다, I can watch TV.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동사를 하나 배울 때마다 바로 몇 문장씩 가능한 거죠? 네, 단어 하나당 네 문장씩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곧 동사 하나당 바로 여덟 문장씩 만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영어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서문을 배웠을 때 부정문도 함께 배워주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여러분이 평서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 부정문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정문 또는 부정하면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세요? 네, 아마 not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부정하면 not이 아니라 do not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not go가 아니라 do not go. 또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not eat이 아니라 do not eat이 되는 거죠. 나 몰라요를 영어로 하면 I don't know지 I not know가 아니죠. 그래서 not으로 알고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보다란 뜻의 watch를 부정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네, do not watch가 된다. 보지 않는다, do not watch.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쉬운데 보지 않았다라는 과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do의 과거인 did를 사용해서 did not watch가 되는 거죠. 보지 않았다, did not watch. 미래 표현도 볼까요? 보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watch.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수 없다는 can을 사용해서 cannot watch. 자, 이번에도 총몇 가지 단어들이 나왔죠? 네,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럼 평소문을 만드는 것 같이 부정문도 똑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채워주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 I do not watch TV.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I did not watch TV. 나는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watch TV. 마지막으로 나는 TV를 볼수 없다. I cannot watch TV. 어떠세요? 보시면 네 가지 부정문들도 앞서 만든 평소문들과 동일하게 주어와 목적어는 그대로고 동사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Do not watch, did not watch, will not watch, cannot watch. 자, 부정문은 평소문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이네 문장 다 watch라는 동사 원형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study란 동사로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지 않는다는 영어로 보다? 네. Do not study. 좋아요. 그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과거는요? 그렇죠. Did not study. 다음 공부하지 않을 거다 미래? Will not study. 마지막으로 공부할 수 없다는 cannot study. 자, 어떤 동사가 와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은 고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동사를 배워도 바로 네 문장이 가능하고 이 말은 곧 우리의 어휘력도 4배가 된다는 말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평소문과 부정문을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I will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 I can study English. 이렇게 시제별 평소문 네 문장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I do not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I did not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I will not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할수 없다. I cannot study English. 이렇게 부정문도 네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평소문과 부정문 다 동사만 바뀐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동사만 응용할 줄 알면 쉽게 평소문과 부정문을 그것도 시제별로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한 개의 새로운 동사를 배울 때마다 무려 8개의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모두를 자연스러운 대화로 안내해줄 시제의 비밀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는 동사만 연습해볼게요. 첫 단어는 일하다란 뜻의 work인데 과거는 그 뒤에 ed만 붙여서 worked가 돼요. 자, 그럼 미래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게요. 일할 것이다는 영어로 보다 will work. 그럼 일할 수 있다는요? 네, can work가 된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일하지 않는다, do not work. 부정이 있는데 일하지 않았다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did not work가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일할 수 없다는요? 그렇죠. cannot work. 다음은 한국어를 보고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I do not have a smartphone. 한번 더요. I do not have a smartphone. 자, 그럼 여기서 응용해 볼게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는 영어로 어떻게 만들면 되죠? 네, 없었다는 과거니까 정답은 I did not have a smartphone 이 되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I did not have a smartphone.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정답은 I did not drink coffee. I did not drink coffee.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문장 전체를 말해보세요.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없어요. 정답은 I cannot drink coffee.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I can't drink coffee.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아무리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가 말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 시제의 약점을 뽑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어 시제에 대한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분명히 앞으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많이 아껴드리는 기회로 작용했을 거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더욱더 급할 것 없이 즐기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저희 키웬 책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어 또한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게 해줄 다음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웬. (목소리)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키웬의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정말 쉽게 영어를 접하고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체계적인 언어 나눔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의미 있는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